여기까지는 안전합니다. 아, 바나나에서 맡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. 네! 네. 아, 너무 힘들었어요, 만드는데. 내가 그랬지. 나 봐.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이제 킹덤 리허설을 끝내고 저희가 본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. 유도야, 그것이 뭐지요? 이것이 뭐지요? 1, 2, 3절 거의 다 군무가 많았어요. 나 계속 나오고 있어. 나 안 보여. 나 뒤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. 소음이라도 잘 안 맞으면 조금 잘 많이 튀는 동작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. 하나에 네. 5만 원. 전 갖고 싶으시다. 네, 싸드려서. 네. 2 플러스 1. 나가. 힘들거나 그러진 않는데. 네. 어디까? 이누야. 뭐해? 왜 멍 때려? 졸려?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. 불후의 명곡 두 번째 예상합니다. 제가 또 빨리 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른 배를 채우고 오겠습니다. 예, 디니 너 맞점 하세요. 맞점. 이거 좋네요. 광합성. 먹어볼게요. 네네. 맞네. 반사판. 괜찮게 나와요. 아, 그래요? 잘생겼어요. 네, 윤호의 인생 4컷이랑 영상이랑 같이 찍은 것도 있고 또 저 혼자서 찍은 인생 4컷도 있는데 제가 그럼 이제 사진으로는 이제 에이팅이 아쉬울 테니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. 두 번째. 세 번째, 네 번째까지 이렇게 가져오시죠? 가졌어요. 이야, 막방. 네, 오늘 블러리아 막방인데 이렇게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. 입니다. 파이팅! 와, 하기 전에 저렇게. 한 잔에 믹스 커피를 마시고요. 이 현장은요 반지 맞춤 제작 현장입니다. 단돈 50만 원. 아니에요. 이제 의상을 갈아입었거든요. 이번에는 뭔가 더 밝은 느낌, 밝은 에너지를 우리 에이팅이한테 선물해 줄 수 있게. 그래서 청자켓이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? 이따가 에이팅이한테 잠만 한번 떨어보세요. 스트레이트. 자, 시작합니다. 윤호의 하루 로그. 네, 지금 여기는 휴게소인데요.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잠깐 휴게소에 왔는데 이제 저처럼 휴가를 받은 산이와 성화 형이 이제 온 거죠. 저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. 본격생활 방송? 윤호의 윤호집 탐방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일단 얼른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니. 네, 하겠습니다. 에이티즈의 사소한 TMI를 전한다. 아, 이렇게 사소한 뉴스. 안녕하세요, 에이티즈의 아뉴스 앵커 정윤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모르시죠? 네. 목이 말라서. 네, 다음 뉴스입니다. 사용합니다. 네. 다음 뉴스입니다.